숙주를 찾아내는 아, 이유. 숙주를 찾아내는 이유는 뭐 치료제 개발보다는 우리가 이그 신종암병을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더 이상 유행 안 하게 하는 데 굉장히 그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러니까 2003년 사스가 뭐 8천여 명 감염자와 774명이 사망했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더 이상 유행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박쥐에서 시작해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중국 남부에서 사양 고양이 식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숙주 중간 다리를 끊어버리니까 박쥐로부터 사람으로 오는 중간 매개가 없어지니까 지금 더 이상 유행이 없죠.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 숙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 숙주가 뭐 뱀이다, 뭐 천상갑이다 얘기가 있지만, 뭐또 천상갑이라는 얘기가 또 논문이 하나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중간 매개 숙주를 알게 되면 집중적으로 중간 매개 숙주를 이제 식용을, 물론 중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그동안 야생동물 식용으로 하던 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다 보니까 밀매를 통해서 계속 식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워낙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도 중간 매개 숙주를 알게 되면은 물론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진화가 되고 어떻게 적응이 돼서 인체로 감염됐나 하는 그런 병리 기전도 우리가 감염 경로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중간 매개 숙주를 찾아서 근절을 한다면 식용이나 이런 걸 근절한다면 사스 사례처럼 재유행을 막을 수는 있는데 사실 문제는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인구 집단 내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을 한다면 이미 그 중간 매개 동물을 떠나서 사람에 적응이 돼서 계절 코로나로 유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절적인 유행을 계속 반복한다면 중간 매개 숙주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통제가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유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월요일 날첫 브리핑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해외 유입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에 온 국가 국민 다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제 4월 6일 날 개학을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건지를 또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또 일주일을 또 힘을 내서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방역도 하고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모레 4월 1일 아침 9시입니다. 만우절이긴 한데 방송합니다. 괜히 저 만우절이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4월 1일 날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